그러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 발끈한 우리의 달인. 해보세요.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너무 큰 거 가지고 뭐 힘드실까봐 작은 걸로. 하하, 이 정도쯤이면 그냥. 어라, 민망해진 제작진. 힘도 쓴 순간. 아유, 화분 뿌려졌네. 철은 마법소사 기어이 일쳤습니다. 결국 직접 나선 달인은 한 방에 오케이. 요령이 뭐예요? 독특이 같은 경우도 뭐 등짝 100번 쳐도 안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 약점 한 대 때리면 넘어가잖아요. 아. 딴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약점을 찾는 거죠. 아무리 약점을 잘 찾아도 이 큰 걸 설마 혼자 하겠나 싶던 찰나. 오우, 대단합니다. 본인 덩치만한 화분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기술적으로 분갈이한 다리. 몸도 느끼는 요령이죠 뭐 그런 게. 작은 화분에는 또 다른 요령이 필요하다는데요. 손목선 앱을 이용해 한 번에 쏙 새 화분에 옮겨 심으니 하하, 아따 인물난다 인물나. 어떤 나무에 어떤 옷을 입히냐, 어떤 화분에 심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나무는 값어치가 틀려지죠. 마무리만 하면은 이건 상품 된 거예요. 이제 분갈이 끝이에요. 또 다른 일을 하는 달인, 이번엔 수레를 이용해 화분을 운반하기 시작하는데요. 화분뿐만이 아니라 달인도 올라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나르는 것도 심지어 직접 가지 않고도 운반이 가능하니 캬하, 거참 신통방통한 물건인데요. 저런, 잘 나간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 이거 레일이요. 물건 나르는 거죠. 그 정체 제대로 살펴보니 그 레일 위에 얹어서 밀고 다니기 편하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무거운 화분도 요 수레만 있으면 no problem. 그때 지나가는 수레 위로 화분을 던지는 달인. 무심하게 던졌을 뿐인데 정확하게 꼬리. 하하, 뭐 하시는 거예요? 수거하는 거예요, 빈 화분들. 분갈이 한 뒤 빈 화분은 바로 정리하려나 본데요. 동료가 밀어준 수레가 지나가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와 포개지는 화분. 다시 한번 볼까요? 밀었더니 다시 한번 화분이 겹쳐지면서 둘이 하나가 돼버렸네. 다시 한번 볼까요? 어이구, 내 짝 어디 갔어? 여기 있지. 둘이 합체? 죽었다. 박수! 폭 나갈 게 있는데 같이 내보내려고 던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안 보고? 레일하고 같이 네. 거의 생활하다 보니까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 제작진 준비한 현장 미션! 이거 뭐예요?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화분이 아니라 이걸 던져주세요. 바가지네? 저 사람 맞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잘 던져야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맞출 수 있어요, 사람? 잘 해야죠. 드디어 레일 밀려 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 소리에 집중하는 달인. 바로 그때 성공! 자, 천천히 다시 볼까요? 순식간에 성공한 미션. 이야, 정확하게 포개지는 바가지. 보였어요?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갔어. 지켜보던 동료들의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미션 성공. 아이고, 어떠세요? 신기하네요. 생활의 달인 보면서 미션 성공하는 거 약간 신기했는데 저도 한칸 기분이 좋네요. 다시 한번 봐도 대단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오라! 역시 대단하네요. 밀어주는 사람이 잘 밀어줘서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렇죠. 밀어주는 사람이 적당히 속도를 맞춰서 밀어주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에요, 달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구분이 아까 달인한테 준 것처럼 저희가 몇 번 하면은 바로 보내실 수 있나요?